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지난 27일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후 양측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왕 부장은 타이완 문제가 중미 관계의 핵심 문제라며 내지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캐리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reaffirm the three communiques which have been the basis of our policy. We remain committed to a one-China policy, and we encourage cross-states dialogue for resolution of that issue.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에 병력을 배치하고 도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조선에서 핵실험을 다시 추진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어겼으며 국제 핵 비확산 체계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안보리가 조치를 취해 새로운 결의를 달성하는 데 찬성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미국이나 여러 나라와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눌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同时，我们也必须指出，新的决议不是为了刺激局势的紧张，更不是为了把半岛搞乱，而是旨在把半岛核问题重新拉回到谈判的正确轨道。